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증 보험을 받은 뒤 이를 미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허그발 전세 사기 피의자 A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.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183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. 또 A 씨는 허그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전세 계약서 36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